그래서 만들어진 게 칼라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예요. 다양한 장비들이 있어요. 입력 장비들이죠. 사진, 카메라, 스캐너, 뭐 이런 것들은 입력 장비에 해당해요. 여기서 받아들인 정보를 워킹 스페이스로 보내서 색깔을 한번 이렇게 쫙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색 공간 요 안에서 정리할 수 있게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수치화 시킬 수 있는 양으로 바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워킹 스페이스의 수치는 대부분 sRGB니 어도비 RGB니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죠. 프로포터 RGB도 쓰고 뭐 쓰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불편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sRGB를 주로 많이 쓰고 어도비 RGB를 많이 써요. 그럼 그렇게 한번 바꿔서 얘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프로파일, 스캐너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그걸 sRGB로 전환한 수치로 컴퓨터에 저장해 놨다가 그걸 모니터에 뿌려서 눈으로 확인해요. 아, 색깔이 이러네? 색깔이 저러네? 그리고 이 색깔은 어떻고 저 색깔은 어떠네? 그래서 편집도 하고 수정도 하고 컬러도 바꾸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걸 출력 장비로 보내는 거죠. 프린터에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프린터 할 때 세팅하죠. 종이는 내가 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해상도는 어떻게 출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컬러 변환에 뭐 속성은 어떻게 잡아줄 거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 옵션을 통해서 얘를 적정한 컬러로 얘한테 출력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 제조회사들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제조회사가 수많은 장비들을 만들어 놓지만 색깔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과학적인 틀은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바로 CMS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볼까요? CMS, 뭐의 약자죠? Color, Management,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거대한 조직이고 어떤 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말은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것의 의미를 컬러 매칭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보신 대로 각각의 장비는 색깔을 재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뭐 랩 컬러로 변환해서 매칭시킬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장비든지 똑같은 색깔을 갖는 장비는 없어요. 실제로. 심지어 어떠냐면요. 저희 그 에이저 모니터, 저희가 에이저 모니터 총판이니까 에이저 모니터 수입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비싼 모니터 중에 의료용 모니터가 있어요. 의료용 모니터는 보통 페어로 두 개 놓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찍은 거, 이쪽에서 찍은 거 두 개 나란히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두 개를 비교하려면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날,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사람이 생산한 모니터 두 대를 갖다 놓으면 암실에 딱 갖다 놓고 매칭을 시켜도 달라요. 색깔이. 그래서 저희가 일본 본사에다가 모니터를 요청할 때 이거 페어로 쓸 거예요. 트리플로 쓸 거예요. 얘기를 해놔요. 미리. 왜? 걔네들이 그날 생산한 모니터 10개, 20개를 다 박스를 열어서 암실에 들어가서 쫙 깔아놓고 제일 유사한 놈 두 놈을 골라서 페어로 보내줘요. 제일 유사한 거 3개를 묶어서 보내줘요. 그렇게 고도로 정밀하게 생산된 모니터조차도 동일한 모델이고 동일한 알고리즘 만들어지는데 각각이 색깔이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아날로그라는 빛의 신호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매칭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잘 관리해서, 컬러를 잘 관리해서 최소한 내가 봤을 때 두 개의 차별이 생기지 않은 정도, 구별되지 않은 정도, 유사하다, 나의 느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컬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붉은기가 들어가고 있다, 뭐 파란기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모든 장비가 색이 다르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랩 칼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3차원 공간이에요. 물론 꽉 차는 큐빅 모양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두워지면 안 보이는 색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그 다이아몬드 형태의 큐빅이 되는데 이 공간 안에다 좌표를 표시할 수 있어요. A축은 마젠타에서 사이안까지. 마젠타가 아니라 원래 레드인데 레드에서 사이안까지. 그 다음에 B축은 Y에서
블루까지 이렇게 돼 있고 L은 밝기죠. 점점 밝아져요.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워킹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흔히 우리 알고 있는 어더비 RGB, 프로포터 RGB, sRGB 이걸 한번 얹어 보자고요. 첫 번째는 프로포터 RGB예요. 한 4, 5년 전에 프로포터 RGB가 좋다, 다 이걸로 써야 된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그런데 프로포터 RGB는 바로 CCD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색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하죠. 정말로 좋아요. 사람이 보는 색깔들을 거의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때때로 심지어는 약간 적외선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약간 자외선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것들을 커버할 정도로 큰 스페이스를 갖는 게 프로포터 RGB예요. 이거 쓰면 좋잖아. 색깔을 다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물론 저게 다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 컴퓨터 안에 저장해서 우리가 볼 때 어도비 RGB로 많이 해서 프린팅할 때 사용하거든요. 어도비 RGB로 만들어 놓으면 요만해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도비 RGB예요. 작죠? 그럼 뭐예요? 여기 있는 이런 색깔은 어도비 RGB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수치화 시킬 수 없는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sRGB는 어떠냐 보자고요. 이게 어도비 RGB고 이게 sRGB예요. 더 작죠? 왜 이렇게 가야 되냐면요. 봐요. 여기다 제가 모니터를 한번 얹어 볼게요. sRGB랑 모니터 프로파일을 얹었어요. 모양은 비슷해. 모양은 거의 비슷한 모양인데 얘가 약간 돌아가 있죠. 약간 돌아가 있어요. 왜 돌아가 있냐면 모니터가 노후화되면 색깔이 바라거든요. 약간 옐로우기가 껴요.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은 비슷한데 얘가 색깔이 시프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면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도비 RGB 색깔을 모니터에다 뿌려놓으면 보이겠어요? 재현할 방법이 없잖아. sRGB가 겨우 표현되니까. 물론 요즘 어도비 RGB 재현되는 모니터들이 나와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로 작업을 했어. 그 다음에 프린트 할 때 더 거지 같아요. 이게 그 프린터에서 매트 종이, 그러니까 그 광택 안 나는 파인아트 용지에 대한 프로파일이에요. 그럼 뭐야? 파인아트 용지가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은 이만해요. 이거 코발트 블루 이런 거 다 표현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조금 삐져나오지만 나머지는 다 표현이 안 돼. 그럼 뭐야 결론적으로? 내가 찍을 때 프로포토 RGB로 열라 많은 색깔을 담아놨지만 결론적으로 사진으로 뽑아서 종이화 시켰을 때는 재현할 수 있는 색깔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눈으로 봤을 때요.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는데 요게 단계 색깔이 바뀌면 아 그렇구나 라고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가적이 딱 없고 처음에서 끝으로 확 바뀌어 버리면 색깔이 확 틀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에이 고장났네 프린터가 뭐 이따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원래 색깔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은 색을 보는 데 있어서 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색, 내가 느꼈던 감정을 실은 색, 주관적인 요소의 색깔을 반영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관리해서 색깔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뭐 모르죠. 앞으로 한 뭐 10년, 20년쯤 후에는 프로포터 RGB를 재현할 수 있는 총 천연색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무슨 뭐 홀로그램 출력 장치가 만들어지던 뭐 그런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던 그러면 얘기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잘 변화시키느냐, 이게 CMS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잘 관리해서 색깔을 조정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다시 한번 보면요, 3D보다 2D가 좀 보기 좋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요게 프로포터 RGB고요. 요게 어도비 RGB예요. 그리고 요게 sRGB고요. 요게 색깔이 쉬프트된 모니터의 프로파일이에요. 그리고 프린트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요 밖에 있는 문제들이 좀 생기죠. 그래서 프린트할 때는 어도비 RGB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가는 요 부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 부분을 살려야 되는 사진은 퍼센테이지가 되게 낮아요. 전체 모든 컬러를 다 갖고 있지 않잖아요. 사진에서
파란색이 많이 있는 사진도 있고 녹색이 많이 있는 사진도 있고 붉은색이 그라데이션이 많은 사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프린팅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어도비 RGB를 좀 쓰십시오 라고 가끔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어도비가 노려서 만들었던 컬러 스페이스의 공간이에요. 자, 바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색을 재현하는 것이 CMS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정리가 좀 되세요? 너무 빠르게 달려왔나요? 자,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재밌게도 이 모든 과정은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과정을 계속 넘나들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요, 스캐너나 카메라나 혹은 뭐 이런 장비들 있죠. 입력 장비에 해당하는 애들. 얘네들이 하는 역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빛. 빛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물질이죠. 아날로그의 존재예요. 이 아날로그의 존재를 우리가 조금 더 잘 핸들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그게 카메라가 하는 역할이고 그게 스캐너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에서 무슨 로우 파일에 무슨 몇 비트로 샘플링을 했느니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날로그의 연속적인 정보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취하는 과정. 이게 디지털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출력하는 과정은 어떨까요? 모니터. 디지털 정보, RGB, 숫자로 되어 있는 정보를 모니터에 뿌리면 그걸 빛의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로 바꿔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과정과 요 과정, 이 두 과정에서 바로 오류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CMS라든지 디지털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렇게 두 과정을 얼마나 잘 핸들링 할 수 있느냐가 사진가의 능력이 되는 거고 CMS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입력 장비, 두 번째는 출력 장비, 그 두 개의 장비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바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거기에 깔려 있는 기초적인 것은 바로 아날로그라는 정보예요. 결국에 사람이라는 것은 아날로그로 된 정보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하는 거, 손으로 만지는 모든 감각기관은 아날로그 정보예요. 그래서 그 아날로그 정보를 어떻게 잘 재현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아날로그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오차라는 게 존재하죠. 항상 과학에서 아날로그 정보를 다룰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차를 표기해요. 왜?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컨트롤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절단되어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 오차의 문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자, A 지점과 B 지점이 있어요. A가 밝은가요? B가 밝은가요? A가 밝아요? 설마? A가 어떻게 밝아? 눈으로 딱 봐도 어두운데. 그죠? B가 밝아요? 똑같아요? 워낙 많이 돌아다니는 이미지니까 이성적으로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성적으로는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죠. 그게 바로 사람의 눈이에요. 자, 볼게요. 두 개 연결했어요. 색이 같아 보여요, 이제? 아니야? 약간 그라데이션 있는 것 같아? 여전히? 이러면. 이러면. 실제로 사람의 눈은 상당히 빨리 적응해요. 모든 상황에 적응하고 모든 색깔을 판별하는 것이 절대적인 수치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에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재밌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낮에 포장마차에 들어가요. 빨간색 비닐로 쌓여있는 포장마차 안에. 그럼 처음 들어가면 온 세상이 뻘겋게 보이죠. 그런데 거기서 술 한잔 마시고 떡볶이 먹고 그러다 보면 적응이 돼요. 제 색깔로 보여 모든 게. 그러다 딱 밖으로 나오면 그 순간 눈이 파래지죠. 온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그리고 좀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죠. 사람의 눈의 적응력은 대단히 놀라워요. 이 놀라운 적응력 때문에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가끔 시뻘건 모니터를 끝까지 하얀색이라고 우기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고 있으면 하얘져요.
그건 다 인정해요. 근데 어쨌거나 바로 이런 아날로그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아까 얘기한 수치적인 거 디지털 CMS 과정을 통해서 모든 걸 진행을 하면 문제없이 잘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거예요.